어, 나 내 모자 어디 갔지? 내 모자 다 찢어졌네. 아이름 더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어, 모자가. 지금부터 훈수하는 놈, 형이라고 하는 놈 위아래 벤 하겠습니다. 14 언저리였다. 13. 13, 1 정도 언저리였다. 여기 근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55 정도? 55 정도. 그러면 정리해보면 13과 여기와 55. 아, 야, 씨. 이걸 왜 한 칸이 딱 삑사리가 나냐? 아, 야, 마이크로 컨트롤. 마이크로 컨트롤. 마이크로 다 아닙니다. 아, 진짜! 후, 아니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아, 참아야 돼. 왜 한 칸이 탁 밀리지? 이상하다. 화내지 마, 홍방장 화내지 마. 넌 화냈을 때가 제일 무서워. 애들이 다 겁먹잖아. 여기 넘었을 때, 그래, 가만, 가만. 또 넘어갈 뻔 했다. 성공이 뭔, 그렇지, 다섯 발. 새 토끼 가죽 등으리 장갑. 이 장갑이 장갑 중에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2.0, 2.0. 예, 네,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가볍은 건 아니네. 그러니까 똑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수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건들릭 가죽이 더 나을 수 있거든? 예. 네. 토끼 가죽은 구하기 쉽지만, 아, 그렇지만 방수가 또 있어서, 방수가, 그러면은, 아, 나 뭐 버린 것 같은데? 아, 근데 방수가 있어가지고, 아, 속도가 또 마이너스 3이나 되네, 저거는. 방수가 좀 낮지만, 방어력 5%로 떨어지고, 아, 이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가이즈? 야, 고맙다. 1개월 구독 고마워. 이제 여기를 뚫고 여기로 갈 건데, 차라리 이쪽을 타고 가서 이렇게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읽기식, 그렇지. 저거, 칠뜨기, 덕자, 미자, 순자, 말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그 아이디를 이런 거 하면 영구정지 잘 안 당해. 원래 좀 시골틱하게 지어야 아이디도 좀 오래 가. 걔들도 좀 시골틱한 거 해야 좀 오래 가고. 야, 우리 할아버지가 내 이름 지었는데 이름 잘못 지어가지고 홍덕배, 홍덕춘. 일단 이름에 덕자, 미자, 아, 자자 중간 순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순자, 말자, 순덕 뭐 이런 식의 중간 순자 들어가면 안 되고요. 끝에 자자는 안 됩니다. 미자, 말자, 덕자, 순자 이런 식으로.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이름 지을 때 순자, 자자는 빼야 돼요. 그리고 덕자 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어요. 김아름이, 김새롬이. 예, 요즘에는 요 트렌드는 또 지나갔어요. 요 트렌드가 이제 90년대 이제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트렌드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트렌드가 아니에요. 외국 발음을, 외국 발음 좀 쉽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차라리 외자로 짓거나 내자로 지어. 홍 방장님 이런 거 있잖아. 홍 방장임. 홍 스바루 뭐 이런. 약간 네 글자로 좀 특이하게 지어버려. 아예 전혀 똑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막 홍 홍 방장형. 어. 그런 식으로 아예 가야 돼. 너무 이제 비슷한 일이 많아요. 여기서 김선이 이러면 오 흠짓 영철아 흐 흠짓 김영민 흐 흠짓 이러면 안 돼요. 덕충경. 어 재수없다. 저 충경 이름 들으니까. 야, 충경이 모르는 사람은 몹시 말입니다. 네. 근데 선임인데 이 새끼 씹새끼입니다. 진짜 이 새끼도 서울 사니까 언제 한번. 야 충경아 너 내 눈에 뜨이면 죽는다 진짜. 엄마야 엄마야. 아 이건 여기를 못 지나가네. 아예 그러면 저기 산을 딱 붙어가지고 지나가야 돼. 군대 선임이 모두 씹새끼라고? 롤링페이퍼 돌리다 알았다. 진짜 깜짝 놀랐다 나는. 롤링페이퍼 돌리는데 홍방장 씨발 새끼 니가 사람 새끼냐부터 시작해서. 와 딱 전역하기 전전날 3일 전쯤인가? 아니 어. 야, 이 세상에 악마가 있다면 너야 이 씹새끼야. 누구냐고 너라고 홍방장 씹새끼야. 그러면은 아니 저런 새끼들이 내 전역 앨범을 만들어주고 반지를 해줬던 놈들이라고? 아니 나쁜 새끼들. 딱 전역하기 전날 누가 깨우는 겁니다. 아 씨발 뭐야 너 누구야 하는 거. 소대장이야 이 씹새끼야. 어, 아 소대장님 나와 빨리 술 먹으러 가자. 그 전날 동기랑 같이 전역하는 동기 4명이랑 그 이동 막걸리 먹으러 갔어요. 60 타고. 60도 아니야 그거. 저 뭐냐 그거. 아 그 그 차 뭐지? 그 아 그 의무대 차인데? 네 그 차 타고 가가지고 이동 막걸리 먹으러 갔어요. 아 새벽에 막 레토나 아니야. 레토나 말고 이제 그거 있어. 아 술 돼가지고 막 아침에 술 돼가지고 어지러워 죽겠는데 내 동키는 쳐 우는 거야. 그래 우리 많이 고생했다 아이가. 에? 아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이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내 자리 잡아 나는 간다. 아 어지러워. 아 나 뭔 말하지. 아 야 니네 자리 있어 나 간다 이러고 딱 가려는데 갑자기 공병장님 기다리십시오. 쫙 들어서 안 그래도 숙취 때문에 어디로 죽겠는데 행가리를 계속 가는 거야. 아 머리 터지는 줄 진짜. 아 힘들었다 진짜. 어 진짜 머리 터진 줄 알았어. 토할 뻔했어. 그리고 딱 남문을 딱 지나가는데 정말 그 생각이 나더라고. 와 정말 정말 하룻밤에 나쁜 꿈을 꾸었다 진짜. 와 어떻게 우리가 이걸 견뎠지? 어떻게 버텼을까? 오빠 사랑해 알라뷰 꽃꽃도. 어 긍정 행동아 안녕? 야 넌 내 여자친구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막상 사랑한다 사랑한다 했는데 갑자기 딱 저 여자친구 생겼습니다 이러면 막 울고 막 불고 막 애들 막 해갖고 막 남자 아닌데 쟤 여잔데? 쟤 최근에 만나봤는데? 두 번인가? 아니 요즘에는 만나고 싶으면 제가 자주 가는 찻집으로 애들이 찾아와서 뭐 어떻게 하다보면 또 만나게 됩니다. 또 다 난 줄 알더라고. 아무튼 목소리가 좀 특출나지 않습니까? 그냥 목소리가 말을 딱 하는 순간 바닥에 깔려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해서 이제 귀에 들어와. 저음이 바닥에 깔려 있다가 이제 싹 약간 토마호크처럼 막. 다 알던데?
근데 신경이가 형한테만 못되게 군 거예요. 아니야. 모두한테 못되게 군 거예요. 그 새끼는 모두한테 못되게 굴었어. 걔는 그냥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던 새끼야. 나가면 족밥이야 그냥. 발로 주차하면 한 100m 날아갈걸? 아, 그런 놈이 또 꼭 근대에선 또 개 허접질을 해요. 카페에서 홍영 알아보는 법. 슬리퍼 신는 사람 인정. 양말 신고 슬리퍼를 신어서 전주는 다 알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멀어 여기. 진짜. 아이고. 누가 따라오는 느낌인데? 작년에는 딴 스트리머랑 겨울나기 했는데 이번에는 형이네. 아, 강남 클럽 가도 쓰레빠 신고 가는 애들도 있는데 뭐 어때? 아, 저 새끼가 지금 강남 클럽도 한번 못 감아보면서 쓰레빠 신었다고 지금 구라치는 새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클럽이나 펍은 쓰레빠 못 신고 들어갑니다, 니마. 예, 저도 나이키 운동화 신고 가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니마. 예, 입장이 아예 불가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홍영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욕한다고. 어머님이 잘 모셨네. 난 나쁜 사람이야. 돈내나 빨리. 무슨 쓰레빠 신고 클럽을 가. 그 구두발로 밟힐까봐 안전 문제 때문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거짓말쟁이야. 꼭 홍팡이들 갔다가 클럽에서 만나자고 했고 다 초대하면 이 새끼들 책가방 들고 와가지고 사람 한두 번도 아니고 이씨. 클럽에 책가방 들고 오지마 진짜. 네, 넣을 때 있으니까 책가방 들고 와서 처음에 거기서 다 맡기고 갔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어리버리하고 이렇게 조용남 안경 끼고 되게 이렇게 앞에 바가지 머리하고 이러고 온 거야. 아니 한두 새끼도 아니고 진짜. 난 그래서 다 시청자들 외모가 그런 줄 알았어. 진짜 난 진짜 다 그런 줄 알았어 정말. 약간 그런 선입견에 빠져버린 거야. 아. 다 이런가? 요새 트렌드는 락앤락에 안주 넣어서 술 시켜서 먹는 거란데 그건 모르겠는데? 난 그런 사람 없던데? 락앤락에 굳이 왜? 평범한 투수라고? 아니야 평범한 투수 아닌 거 같아. 야 니네 그리고 웬만하면 크로스백 메고 자꾸 좀 책가방 메고 당기지 마. 좀 가볍게 하고 댕겨 좀. 그리고 진짜 땡그란 아로미 안경 같은 거 막 낀 남자애들 많더라. 예, 요즘 그 또 트렌드인가 봅니다. 동그란 진짜 동그란. 지 대가리 반보다도 큰 동그란 걸 갖다가 이렇게. 봅니다. 렛츠 모. 아, 왜 안 죽는 거니? 창을 썼어야 돼. 창만 통한데. 아, 내장 다 찢어질 뿐. 차라리 날 죽여줘. 빨리 깔짝 떠야지. 차라리 죽여주지 좀. 아이 나쁜 새끼야 진짜. 실피 남기고 이건.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게임 불러오기. 아 근데 그나마 그 어디야? 아 그나마 뭐 그렇게 멀지는 않으니까 다행인데 여기서 제가 그걸 써야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언제 또 그걸 피를 채우고 막, 아, 못할 것 같고. 두 번 연속으로 쟤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태미나, 아, 아드레날린 먹고 그러면 이제 피가 바로 찰 거 아니냐? 아, 피가 찬다기보다는 이제 기력이 찰 거 아니야? 그래갖고 찌른데 또 찌르고 찌른데 또 찌르고 막. 예전에 홍영님이 아니신가봐. 요 더롱다크를 이렇게 고전을 하시다니. 너무 사람이 안일해져서 그래. 에어컨 좀 켤게. 에어컨. 예, 이거 방음 부스라 많이 더워요. 지금 완전히 밀폐돼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제발 살려달라고 빌고 막 해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아. 예, 그리고 맞습니다. 창이 쓸 줄을 몰라서 지금 많이 죽은 건데, 이거 쓸 줄 알았으면 금방 끝났어요. 여러분들 고독사 조심하세요. 악담을 해라, 악담을. 너도 벽보다 게임하다가 그냥 뇌 터져서 죽지 말고 조심해. 아, 피 한쪽으로 몰려갖고 막 무릎이나 허벅지에 있다가 한꺼번에 일어나서 대가리 피 몰려갖고 막 그 혈관 막혀서 죽고 그런다? 너도 조심해. 아, 훈훈해. 어우. 코털 뽑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그렇지, 똥 싸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뇌 터져가지고. 이게 뭐 죽는데 뭐 먼저 가고 뭐 그런 건 없어 뭐. 인도에서 그냥 걸어가다가 막 트럭이 막 덮쳐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걸어가다 인마 포트홀 같은 거 조그만큼 이렇게 파여있는 인도에서 이렇게 다리 살짝 접질렀는데 막 넘어지면서 막 머리 깨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 분명. 근데 호섭이는 그럼 어디에 있어요? 택배 오거나 누가 오면 호섭이가 짖는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 밖에 있는 소리가 안 들려. 안에 있는 소리도 밖으로 안 나가. 그거 밖에 있는 소리도 안 들려. 나는 몰라. 분명. 목소리 듣고 싶은사. 아, 이건 아닌가. 아, 너무 서글프게 운다. 웬만하면 그냥 가자. 쟤네들은 또 창이 안 통해요. 아, 맞다. 혹시 지금 쓴다고 알고 있는데 실합니까? 아, 많이 씁니다. 컷헤어에 홍팡이가 일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홍팡이들은 다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에서도 일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디서나 있기 때문에 뭐 시청자 수 대비 진짜 어디서나 다 있어요. 근데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직업군이 다양합니다. 블리자드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비소프트에도 있어요. 넥슨에도 있습니다. 워게이밍에도 있고요. 각 게임사마다 이제 한두 명씩은 다 들어가 있어. 설 거기다가 지금 아마 샌드박스 CS 팀장이 여자분인데, 그 팀장분이 저 때문에 입사를 했습니다. PT 발표도 저를 주제로 해요. 진짜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인간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뒤로 가서 언덕을 돌아가야 되는데 뭔 소리야. 여기잖아. 어? 큰일 날 뻔했군. 한참을 돌아갈 뻔했어. 이미 돌아가 버렸나? 괜찮아. 나는 원래 길을 잃는 그런 매력이 있어. 그래서 괜찮아. 안 그래요? 아, 맞다. 호섭이 보고, 호섭이가 내가 어떤 말 해도 여기서 안 들리니까 안 그래 호섭이 하려고 그러는데 호섭이가 없네.
자고 있네. BJ도 권력이라고 시청자한테 욕하고 지랄하면서 참.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 쟨. 아이 미안합니다 이 씹새끼가. 아이 좆밥새끼가 아직. 자 이렇게 미안해서 아유 참 이거 너무 욕해서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씹새끼야. 예. 네, 아유 그래도 욕은 좀 들어 참아주시고 안 되면 내용 증명 보내시거나 아니면 샌드박스로 아 고소하세요 개새끼님아. 어? 여기 어디지? 이게 무슨 권력이라고? 아 하지 마라 진짜 조용히 사고 싶은 사람 진짜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아! 나를 위해 형 어그로라고? 아 괜찮아 저러면서 이제 재밌게 노는 거지 뭐. 저 새끼 하나 이용해서 재밌게 놀았으면 그거 된 거 아니야? 여기 맞냐? 이상하다. 여기 맞나? 나나나나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연구원 1호야 후원 고맙다. 아 맞다 연구원 하니까 갑자기 아 후원이란다 1개월 구독 고맙다. 연구원 하니까 지금 생각나는데 어떤 방송하시는 분인가봐요. 그 제가 쓰고 있는 이게 아크릴로 두꺼운 이게 방탄 아크릴이에요. 예, 그냥 아크릴 이게 총알 못 들어요. 일단은 9mm는 못 들을 거야 아마. 전 국방과학연구원이 이제 홍팡이어가지고 국방과학기술원의 연구원이 이제 그만두면서 마지막 작품으로 이걸 만들고 예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딱 세 사람 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은 쉐용하고 별로 관련도 없는데 내 거 만드는 겸 해서 같이 만들어준 거랍니다. 원래 애초에 그 방송 보지도 않았고 제가 그냥 같이 이왕 만드는 김에 세 개 만들자 해서 그냥 그 사람은 몰라요. 누구한테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술력이 엄청납니다. 네, 방탄 아크릴 뭐라고 해야 되지? 게임기 다이? 잠깐만. 야 이구야 너 IP변 한번 당해볼래? 너 트위치 영원히 접속 못한다 니네 집에서. 나 지금 화났어. 내가 딱 그 사과해주면 내가 한번 봐준다. 근데 진짜 전화 한 통이면 넌 끝나. 진짜 권력질 한번 해봐. 그냥 권력질 한다. 아니 창 드는 거는 이거 위치가 아 지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길이 이상해가지고 니가 좋아하는 역행 못 본다 이제. 그냥 벤 아니다 IP벤이다 너 진짜 죽을 거다 아마. 니가 아이디 바꿔서 와도 그 IP로 안 된다. 폭풍 아니다 겁난다 진짜. 왔다. 아, 벌써 세 번째 만나는 거야 이 새끼야. 들어와. This time I'm ready for you. Come on, you big bastard. 제발. 아, 제발. 이거 하고 아드레날린 바로 먹어. 바로 먹어. 바로 먹어. 좋아. 이러면 거의 지금. 와, 피도 안 나 이거는. 아직 괜찮아요. 열상 정도밖에 없어요. 그 뒤로 빠지면서 바로 이거 먹고 봤어. 그 두 번 먹어야 돼 창을. 좋아 온다. 아야 왜 안 죽어 저건? 아 설마 또 오는 거 아니지? 아 진짜 빨리 회복해야 돼.
와, 스태미나가 회복이 안 됐어. 저 너무 센 거 아니냐? 두 번 꽂으시면 도망간다고? 이미 저기서 오고 있는데? 누가 도망간다는 거냐? 와, 뭐 어떤 놈, 누가 도망간다 했어? 야, 이거 기가 막히구만. 들어와. 참 잘 도망가십니다요. 총이 안 먹는답니다. 와, 이거 아마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 거야. 자, 보십시오. 세 번 찍으니까 지금 제가 도망간 겁니다. Which means 그렇다는 건 피로도가 너무 쩔거든요 지금. 야, 이게 난이도가 최고 난이도라. 일반 난이도는 두 번 하면 제가 도망을 가나봐. 아, 물 마시고 가자. 아, 피로도 때문에. 근데 침낭을 안 들고 왔어. 무게 때문에 침낭 안 들고 와서 어디 가서 자긴 자야 됩니다. 이 정도 피로도면 절대로 못 싸우거든. 창을 들고 있는 게 신기한 정도. 근데 총알은 충분하니까. 좋아, 됐어.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나약하군 인간. 여기 중간쯤에서 잠을 자야 돼요. 강해져서 돌아와라. 이거는 중간쯤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냥 이 피로도로 갈 수 없어요. 아니면 또 방법이 있지. 아, 이건 떨어질 수 없겠다. 아, 이건 너무 안개 때문에. 요즘 피로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 그까지 걸어갈 수 있을지가 문제네. 근데 여긴 겁나 추운 곳인 것 같은데 왜 물을 들고 다녀도 물이 안 얼어요? 더러운 세상. 그거는 품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창으로 늑대 못 죽입니다. 제가 아까 해봤는데 창으로는 늑대가 다가오지 않게 좀 방벽만 살짝 칠 뿐? 아, 이거 문제가 심각해졌네. 홍방 참아라, 홍방 참아라. 지금 도롱다크 업데이트 돼서 지금 여기 못 지나갈 거다. 아, 그래도 마음이 급하니까. 안돼, 조심히 가야돼. 이거 떨어지면 끝난다. 여기 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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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언제 돌아가? 걸치고. 이렇게 가. 좋아. 됐어! 좋아, 지도를 보고. 이러면 이거 한 방에 내려왔으니까 이쯤으로 그냥 그대로 가, 그대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뚫어서. 이제 총알이 필요합니다. 무빙이 대단하시네요. 그거에 사냥이신 사냥. 네크로마 고맙다. 아, 너무 느려. 이거 피로도 때문에 너무 느려. 개발자 CX 이러려고 만든 데가 아닌데.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유튜브에 올려야 되고. 아, 나 사투리 쓰지 말자. 차라리 전라도 사투리 되나 충청도 사투리를 써야겠어. 너 뭐드냐? 시방 나랑 장난하냐? 왜? 골라서 쓰는 게 아니라 나는 4개 지역어를 할 수 있다니까? 북한말 쓰라고 그건 못해. 제가 그...
되게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출신이거든 말입니다. 그러다 이제 경상도로 이사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살다가 이제 서울로 다시 또 8년 전에 이사를 온 거예요. 전라도 말이 뭐가 무엇이 죽은디? 뭐가 어색해야? 나도 할 줄 알아도. 당연히 막 경상도 사람이 막 전라도 말 하는데 막 어색하지. 말만 천천히 해도 충청도 같지 않네요.